초기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저도 들었는데 그런 그분들 공부하는 데서는 제가 제일 비판 대상이더만요. 유농식이면 아마 없어지면 초기 불교가 되게 잘 될 수 있다 하는 식의 안타깝습니다. 되게 왜 다른 스님은 왜 대승 얘기 안 하나요? 그래서 저만 찍혔더라고요. 또 유농식이면 어떻게 잡으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래서 저희 홍익학당 하는 거에도 다 시비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안타까운 게 저는 그분들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할 대상이고 저는 그분들을 보살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근데 그분들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 저는 대승이라는 게 딱 정해진 대로 뭐 자녀 키울 때 너는 꼭 뭐 의사가 돼야 돼 뭐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보살 또는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게. 그래서 뭐가 되고 싶은가 그분들은. 근데 초기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아라한이 되고 싶대요. 열반에 들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열반에 쉽게 드는 법 강의를 또 많이 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초기 불교 쪽 공부하시는. 제가 왜 유농식 똑똑한 것 같은데 초기 불교나 소승 얘기만 하면 좀 해려지는 것 같다. 사람이 좀 이상해진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말씀드리면 열반에 들은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헤매시는지 그게 안타까워. 저는 보살을 추천하는 사람입니다만 아니 그렇게 아라한 되고 싶다는데 되시는 거 도와드리는 것도 보살도잖아요. 그거 뭐 양심에 크게 죄짓는 거 아니면 일단 아라한 돼보시라고 열반 맛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글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걸로 떠들면 생이 허무하거든요. 나중에 못 얻으니까 결국 열반을.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드렸었거든요. 근데 도움되는 분도 분명히 많습니다만 안 되는 분들도 계시구나. 뭐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도움되실까 해서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유마경을 시작할게요. 유마경이 원래 유마거사가 소승을 비판하고 대승의 그 가르침을요 확립하려고 나온 경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유마가 부처님 10대 제자들을 다 논파해버립니다. 요즘 말로 뭐 이렇게 뚝배기를 깬다 그러죠. 아라한들을요 말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아라한들이 유마고사가 아프다고 석가모니께서 문병 가라는데 아무도 안 갑니다. 저 그때 완전히 박살났어요 하고 자기 경험담들을 얘기하는 데서 유마경이 이제 시작돼요. 그 재밌는 얘기로 들어가기 전인데 지금 계속 여기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근데 아무튼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좀 유마경을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유마가 어떤 식으로 그 아라한들을 공격했고 이 비판이 왜 대승의 핵심 가르침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댓글에 유농식이가 유마거사를 표방하는 것 같다, 아마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는 유마경에 나온 것처럼 비방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유마거사도 그런 의도일 거예요. 보살되라고, 아라한들한테 보살되라고 나온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원하면 아라한이라도 먼저 되라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라한이라도 먼저 되라고 그리고 좀 얘기해 보자고. 왜냐 글로만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뭔 얘기를 해도 참 네가 말하는 게 결국 참나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난 더 이상 듣지 않겠어. 왜 석가모니는 참나를 얘기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럼 열반으로 얘기합시다. 네가 말하는 열반이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라면 얘기하지 않겠어. 난 듣지 않겠어. 우주에 존재하는 거는 오온밖에 없고 오온은 무상고 무하니까 오온 박살내면은 그냥 열반인 거지. 무슨 왜 형이상학적 실체를 상정하느냐. 그걸 또 참나라고 하지 왜 또 석가모니 열반까지 끌어들여서 왜곡시키느냐. 이런 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열반은 철저히 형이상학적 실체입니다. 오온은 에고의 세계고요. 요거를 인정 못 하시면요. 열반에 들 수도 없고 열반에 드는 건 차치하고요. 초기 경전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초기 불경을 가지고 이제 저를 비판하는 분들인데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대화가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초기 불경을 열반이란 형이상학적 실체를 상정하지 않고 초기 불경을 읽는다는 건요,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 수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뭐 또 알아들으시는 분은 또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오늘 제 강의 듣고 또 한 분이라도 알아들으시면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우다나, 이거 있어요, 유튜브에. 그 하나 읽어드리면, 전재성 그 박사님 번역하신 건데요. 열반의 경이라는 건데, 우다나라는 그 책으로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책 아예 읽으면서 한번 강의했던 것 같아요. 수행생들이요, 이러한 세계가 있다. 이러한 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땅도, 물도, 불도, 바람도, 공간도, 이런 무한한 의식의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계도 없다. 어떤 것도 여기는 붙일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의 세계는요,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이라는 선정의 단계들을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선정의 세계도 없다, 여기는. 그러니까 일체의 선정도, 이 물질도, 그리고 정신의 어떤 다양한 변화도 있죠. 선정이라는 거 결국은 그 새끼 사선, 지금 말한 무한한 공간, 무한한 의식, 아무것도 없는 세계,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 이거는 무색계 사선이죠. 예. 색계 사선과 무색계 사선, 이게 이제 팔선정인데, 요 팔선정도 여기에는 없다. 어떤 것도 없다. 물질도 없고 의식의 아주 신묘한 단계인 그런 선정의 단계도 없다. 여기에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다. 죽는 것도 생겨나는 것도 없다. 이게 반야신경 같지 않으세요?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 여기는 더 더럽혀지도, 더 깨끗해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이죠. 나중에 이제 반야신경에서 공이라고 하는 세계를 열반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그런 세계가 있다. 모든 선정에는, 왜 이 선정을 부정한지 아세요? 이 모든 선정은 에고와, 이 에고가 묻어 있어요. 에고가 이 열반의 세계에 다가가면서 느낀 다양한 환희의 세계입니다. 그것마저 하나도 없다, 거기에. 에고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에고가 붙지 못한다. 어떤 이원성도 붙지 못한다, 여기에는. 자,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열반이다. 이 열반경이에요. 이름이 열반의 경이에요. 열반경 하나 또 보실래요?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셨나 봐요. 우다나에서 수행승들이요, 태어나지도 생겨나지도 만들어지도 형성되지도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다. 그 있대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오원을 버리고 거기로 가라. 자, 그 얘기를요. 수행승들이여, 태어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형성되지도 않은 것이 있으므로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으로부터의 떠남이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세계가 없다면 내가 이 세계를 떠나라고 말 안 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이 이원성의 세계죠. 그런 이원성의 세계를 떠남이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는 거죠. 이 열반에 여러분이 머무실 수 있으니까 여기로부터 떠났다는 게 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없다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글로 배우다 보면, 자, 글로 배우면 어떤 함정이 있는지 아세요? 체험은 없고 글로 배우면요. 자, 여러분, 근데 그분들 마음도 이해해 보셔야 돼요. 자, 글로만 배우고 체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불교 학자분들이 2단계에서 머물고 계세요. 선정을 참선은 해봤죠. 참나 체험, 열반의 체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글은 알아요. 초기경 읽었어요. 눈 달려서 읽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자명한 결론은 뭘까요? 그분들도 이 경을 볼 때 자명한 걸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오온이라는 건요. 오온은 무상하더라. 자명하죠? 여러분, 머리 달렸으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상하다. 그건 나한테 고를 주더라. 무상하다는 게 고예요. 안 무상했으면 좋겠거든요. 무상이 고니까. 무상하다는 거는 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무합니다. 결국 핵심은 무상이에요. 현상계 핵심은 뭔지 아세요? 무상이에요.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1초 전이 흘러가 버리고 사라졌잖아요. 이거 눈물 나, 피눈물 나는 상황이죠.
자꾸 가버려요. 자꾸 늙어요. 저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자꾸 늙는다는 현실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 나한테 고를 주고 근본은 뭐냐? 무상하니까. 현상계 핵심은 무상이에요. 흘러감. 여긴 흘러가질 않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무상과 상. 이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하다는 것도 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석가모니가 영원하다는 상도 깨버리려고 하신 거지. 왜 이런 세계가 없다는 건 아니. 이 세계가 있다. 태어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하다고 하면 우리 현상계 안에서 영원한 걸 가지고 상상하니까 최대한 그런 상상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참나란 얘기도 안 하는 게 막는 거예요. 또 내가 있다고 생각할까 봐. 방편이에요. 그건 석가모니의 방편이에요. 그냥 존중해 드리는 거죠. 우리는 또 다른 방편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석가모니께서는 그런 방편 쓰셨다. 그래서 여러분 글로만 공부해도 여러분이 사니까 인생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오온을 가지고 살고 계시니까 오온이 무상고 무화라는 건 쉽게 납득해요. 근데 열반은요. 영적 체험이 없어서 모릅니다.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명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초기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분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초기불경 짱이다. 왜냐? 하느님 믿으라고 안 한다.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거 아주 좋아합니다. 믿으라고 안 한다. 너무 좋다. 그리고 과학적이다. 왜요? 우주가 무상고 무아라는 되게 자명한 얘기만 한다. 그럼 과학자가 알아 아니게요? 그런데 그를 통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쉽게 납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기 하늘나라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 예수다. 이것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이게 납득이 불가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초기불경은 믿음이 아니라 당신 지금 힘들지, 무상하지, 괴롭지, 네 뜻대로 되는 거 없지 해서 시작이에요. 다 와닿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만 열반을 끝내 모르시면요. 초기불경을 되게 겉만 읽고 계신 거예요. 무상고 무하다. 맞다. 역시 석가모니 짱이야. 그럼 해법은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보면 탐진치가 사라져서 열반에 들어간다. 탐진치가 사라진다. 요건 쉽지 않아요. 무상고 무아인 줄 알겠는데 나도 아는 것 같은데 탐진치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생이 계속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안 사라지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열반이 저처럼 열반이 있다라고 열반의 세계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하면 또 화내요. 왜 석가모니도 안 한 형이상학적 실체를 제시하느냐. 석가모니는 오온만 얘기했다. 오온이 무상고 무하다는 것만 알면 되지 왜 열반을 꺼내느냐. 열반 얘기하지 마라. 무상고 무하만 꿰뚫어보면 우리는 언젠가 탐진치가 소멸돼서 끝내주는 열반에 들 것이다. 아마 나는 힘들겠지만. 이런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소리를. 근데 제가 골 때린 게 뭐냐면 석가모니가 말한 사법인이 뭔지 아세요? 사법인? 삼법인도 주로 얘기하시지만 사법인 얘기할 때도 있으세요. 그러면 무상, 고, 무하다이 뭐죠? 이건 다 오온이에요. 제법이라고도 한 것도 오온이에요. 일체라고 한 것도 오온이에요. 제행이라고 한 것도 다 오온이에요. 그렇죠? 제법무하, 일체계고, 제행무상. 근데 사법인은 뭐죠? 열반적정. 요건 연구를 안 해요. 왜? 요건 체험, 영적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글로만 봐도 알겠거든요. 내가 살아봐서 알겠거든요. 이런 연구, 즉 홍의학당식으로 말하면 아공의 법칙만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연구도 결국 열반의 체험으로 못 가면 힘이 없습니다. 무상고 무아라는 걸 여러분 무상한 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삶이 무상한 줄. 근데 왜 여러분 알아하니 아닐까요? 제가 요즘 강의하죠. 제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에 앞부분이 다 아공의 진리입니다. 무상고, 무아, 열반에 대한 얘기인데 요 네 가지만 실천적으로 사시면 아라한입니다. 이 얘기를 드릴 때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상고, 무아를 생명체면 알아요.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사람이면 좀 또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무상하구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결국 죽을 때 다 놓고 가야겠지. 알아요. 근데 왜 여러분 알아하니 아닌가요? 이거 홍의각당에서 공부시키는 건 뭔가요? 아공의 법칙을 연구하라고 하는 건 또 뭔가요? 제 강의 중에 늘 말씀드리죠. 인가한다. 진리를 인가한다는 거는 석가모니께서도 결택이라고 했어요. 결택.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이거 인가고, 이게 자명한 인가고, 자명한 인가고, 자명한 인가라는 거는 뭐가 다르냐? 막연히 아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걸 인가하면요, 예, 이거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실천을 해요. 자, 무슨 일이 생겼든, 이건 무상한 거야. 이건 괴로운 거야. 이건 내 것이랄 게 없어. 라고 판단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나요? 자동으로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막 자동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요. 고뇌하다가도 자연스럽게 막 바로 자동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고뇌 또한 무상하지. 이 고뇌 또한, 이 고통 또한 무상하지. 내 것이랄 게 없지. 원래 일체의 일체가 고야 하고 흘려보내실 수 있나요? 그리고 열반으로 들어가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사법인을 삶에서 그냥 쓰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결택이라는 거고 인간, 자명한 인간 거예요. 막연하게 무상한 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참 인생 무상하지 하고 바로 눈 뒤집혀서 또 뛰어듭니다. 무상하지 않은 것처럼. 늘 무상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이런 삶의 지침을 우리가 늘 받고 그 지침대로 살지 일체가 무상한 줄 알고 살아라는 부처님 뜻대로 안 살아요. 대부분 누구 뜻대로 살아요? 그 일체가 무상한 줄, 무상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이 말도 또 부분적으로 자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에고에게 유리한 대로. 자, 이게 여기서 벗어나서 진리에 무릎 딱 꿇고 진리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단계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 별거 아니에요. 아라한이 별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초기 불교 경전 뒤져보시면 특히 이제 부처님 가르침 펴실 때 초기에 이미 그 수많은 그 외도들이 와서 부처님 가르침에 순복할 때 8일에서 보름 정도면 아라한이 됐다고요, 대부분. 아무튼 그 8일에서 15일, 15일 걸리면 늦었다는 소리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쉽게 된 거는 지금 여러분도 쉽게 되려니 하면 안 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은 나름 수행하던 사람들이죠. 뭔가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수행 좀 하던 사람들이에요. 수행하던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사리불이 15일 걸렸다고, 늦게 걸렸다고, 못 걸려니 한 8일에 아라한 돼버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일주일 안에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다른 제자들을 끌고 왔던 지도자, 멘토급이었던 사리불이 늦게 아라한 된 게 이상하다고 경전에 신기한 일처럼 써 있는 게, 이게 그 당시에 그러면 8일에서 15일간에 아무리 그런 외도 수련을 했다고 해도 미리 어차피 외도가 답을 주는 건 아니었을 텐데 아라한 되는 게 열반에 머무는 게 열반에 안주해서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면서 사물의 실체, 이게 실상이죠. 이게 여실지입니다.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면서 그 여실지를 가지고 반야죠. 반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경지를 만드는 게 넉넉히 보름이면 됐다는 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열반이 아닌 거죠. 그 얘기를 다 드렸어요. 제가 비방하려고 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름만 투자해 보시라는, 보름만. 왜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아주 뭐 초보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나도 막 템플스테이도 갔다 와봤어. 초기 경전도 막 많이 외워. 초기 경전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 당시 제자들이 그거 다 외웠겠어요? 일부 경만 듣고도 아라한 다 됐단 말이에요. 초기 진짜 제자들은 무아상, 초전법령과 무아상경 두 가지만 봐도 돼요. 왜? 초기 다섯 명 제자는 그거 듣고 아라한 됐어요. 그럼 경전도 더 접힐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거를 밤낮으로 보면서 참선하면서 아라한 될 수 있나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될 연구를 해야지 막연하게 패배적으로 무상고 무아란 건 알겠어. 되게 진입은 쉬운 거예요. 열반은 어려워요. 이게 이런 게 이 초기 불교가 지금 입학은 되게 쉬운데 졸업이 되게 어려운 학교 같은 거예요. 아무도 졸업했다는 사람은 나 못 봤는데 입학은 누구나 해요. 뭘 믿으라고 안 하니까 인생 무상하지 않냐? 맞아. 그럼 너도 가입할 수 있어. 근데 기독교는 어려워요. 하느님,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일래? 그거는 아직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데다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쉬워요. 너 지금 무상하지. 너 괴롭지?
여러분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말고 괴롭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인생 참 무상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렇게 포교하면 다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참 무상하죠. 우리 다 놓고 가야죠. 거기서 시작해서 열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화를 사물의 실체가 사물이 무상고 무화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무상고 무화라는 아공의 법칙을 정확히 인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올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가 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들다가도 불쑥불쑥 그 생각이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에 제가 늘 비유하죠. 중력의 법칙을 늘 고민하고 다니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높은 데서도 한번 서봐요. 근데 서면 최소한 서면 자각이 오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닌데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 생각 나죠. 마찬가지로 아라한들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맞닥뜨릴 때 그 생각이 나요. 이게 무상한 거지. 이게 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물건이지. 무아 나랄 할 게 없는 거지. 생각, 감정, 호감도 내 거라고 고집할 게 없지. 요거를 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생명줄로 알고 문제를 풀어가는 생명줄로 알고 경계를 처리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라한입니다. 이런 분들 보름이면 나올 수도 있죠. 진리만 정확히 수용하면. 더구나 가르치는 강사가 누구예요?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께서 강의하고 직접 현장에서 들으면 더 와닿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이게 열반되는 길이다. 열반 제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마경이면 지금 소승 비판하려고 나온 대승경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아라한이라도 제발 돼보시라. 제발 꿈에도 그리는 아라한 여러분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 더 드릴까요? 그 저만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띠 부따까 일단 이런 건 잘 입에 안 익는데요. 열반의 세계의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전재성 박사님 번역인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기억하세요? 열반이 열반 이 아라한에 대한 환상만 갖고 계셔서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줄 나도 아라 정도에 만족하셔선 절대로 아라한이 될 수 없어요. 아라한 되기가 어려워서 출가해야만 아라한 된다고 초기 불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 장난입니까? 얘들 장난이 아니란 얘기죠.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무상고 무아로 뼛속까지 무장하는 게 아라한이겠구나 이 정도는 짐작하셔야죠. 그런데 그걸 오원의 노력, 에고의 노력만 가지고 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난다는 겁니다. 열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원을 떠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석가모니 말씀 미리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열반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게 아라한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는 게 좋으실 거다 하는 거고 그러면 열반 안주에는 두 가지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게 바로 나옵니다. 이게 예, 유여 남은 게 남을 여자입니다. 남은 게 있는 아라한과 없을 묻자에서 남은 게 없는 아라한이 있어요. 자, 나는 열반에 안주했어요. 난 열반이 이제 내 마음 안에 열반이라는 의식 상태가 자리 잡았어요. 본내가 없는 의식 상태가 내 마음 안에서 이제 훤히 드러났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왜 원래 있다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생겨나는 세계가 아니에요. 생겨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반을 얻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고 입장에서 얻은 것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제한적으로는 말이 돼요. 에고 입장에서 열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본래 열반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열반은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법공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서 에고가 나오고 이런 얘기는 이제 법공 선불교 가야 나오고 대승불교 가야 나오는 거니까 그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내 에고와 열반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래도 열반 의식은요 여러분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반에 안주한다는 게 가능한 거는 열반이 본래 여러분 안에 항상 태어나지도 소멸되지도 않은 채로 여러분 의식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온 의식을 내려놓고 사실은 열반의 의식으로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오온을 내려놨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석가모니도 살아서 계속 밥 먹고 하셔야 되잖아요. 얘기하고 다 오온이 돌아간 거 아닙니까? 이게
석가모니께서 새로 만든 이론이 아니라 인도에 이미 이런 존재를 생존 해탈자라고 합니다. 인도의 수많은 도인들은 다 생존 해탈자예요. 사후 해탈자란 존재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참나 안주죠. 참나 안주라고 했을 때 이 아트만이요. 아트만 안주. 생존 해탈자는 아트만이 늘 내면에 내가 뭔 짓을 하건 오온이 아무리 굴러가도 아트만이 성성해야 됩니다. 사후 해탈자는요. 아트만 독존에 들어가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오온, 즉 에고의 작용이 사라지고 오로지 아트만만 존재하는 상태를 사후 해탈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석가모니조차도 생존 해탈자이고 당시에 이제 힌두교식으로는 본인 주장대로라면 유여 열반을 얻은 사람이지 무여 열반을 얻은 존재는 아니에요. 왜? 설법하는 동안은 다 오온이 굴러갔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 무여 열반에 들 때는 언제요?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스님들 돌아가신 걸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게 무여 열반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유여 열반에 드셨다는 말 하는 게 아니고 내 공부 못 하다가 돌아가시면서 열반에 드셨다. 드디어 열반을 얻으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원래 열반 안에 살아가고 계셨는데 드디어 이제 몸뚱이마저 내려놨기 때문에 오온이 없는 순수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셨구나. 고음입니다. 열반에 드셨다는. 그게 이미 인도 전통에 있어요. 죽으면서 사후 해탈. 궁극의 해탈은 죽어야 됩니다. 왜? 에고가 멈춰야 되니까. 그래야 진정한 아트만만 홀로 존재하는 요가수트라에서 말하는 참나, 진화, 독존 상태, 아트만 독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석가모니께서 설명하시는 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반의 세계의 경. 수행승들이여, 남은 게 있는 열반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석가모니 말씀으로.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아라한으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을 이루어서 번뇌를 부수고 열반에 안주했다는 건 열반에 안주를 가로막는 번뇌를 날려버린 거죠. 그런데 다 날린 건 아니라는 게, 번뇌를 부수고 청정한 삶을 이루었고 열반에 이제 들어앉았으니까 해야 할 일을 마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불교 선사들이 견성하고 나서 일을 마쳤다는 말들이 석가모니가 쓰시던 말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아라한한테 원래 하던 말입니다. 아라한들은 할 일을 마친 사람이다. 왜? 열반에 들어앉아 버렸다. 이제 열반이 의식의 오온을 초월해서 열반이 의식의 중심에 확고히 확립돼 있다. 그래서 올바른 궁극의 알므로 해탈하였다. 그는 해탈했다. 그래서 힌두교식으로 말하면 생존 해탈자죠. 유여 열반을 얻은 자. 남은 게 있는 열반을 얻은 자. 그런데 그에게는 다섯 가지 감관이 아직 존재하고 오감이 아직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그는 쾌와 불쾌, 불쾌하다 좋다를 경험하고 즐겁다 괴롭다를 느낀다. 아시겠어요? 모든 번뇌가 사라지진 않았다는 거. 오온이 아직 있으니까요. 생각해서 석가모니가 지금 저처럼 만약에 얘기하시다가 일이 움직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을까 봐 움직인 거예요. 여기 있으면 불편해서.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좀 편할, 다리 왜 한 번씩 이렇게 해요? 흔들면 좀 더 좋아질까 봐 지금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쾌, 불쾌, 좋고 싫음은 죽을 때까지 느끼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생명체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왜 아라한이라고 하느냐? 그에게는 탐욕이 부서지고 성냄이 부서지고 어리석음이 부서진다. 열반 안에 안주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온 작용이 아무리 일어나도 열반에 안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열반의 힘을 가지고요. 탐진치를 계속해서 무상고, 일체가 무상고 무아지 꿰뚫어 보는 그 지혜의 힘과 그 선정력, 열반에 안주하는 선정력과 지혜의 힘과 실천력이, 즉 결국 계정의 사막이고 부풀리면 팔 정도죠. 팔 정도로 번뇌를 바로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탐진치를 바로바로 때려잡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좋고 싫음은 계속됩니다. 수행승들이요, 이것을 남음이 있는 열반의 세계라고 한다. 그럼 여기 본인도 해당됩니다. 석가모니도 아직 남음이 있는 열반의 세계에 사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수행승들이요. 남음이 없는 열반의 세계란 건 뭘까, 그러면?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석가모니도 짐작입니다. 아세요? 여기까지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를 짐작하는 거예요. 유추할 수는 있지만 체험하면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니거든요. 남은 게 없는 열반의 세계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 세계는 이제 아까 같이 똑같이 아라를 이룬 것 똑같은데 모든 세계가 여기서는 이제 사라진 거죠. 그에게 느껴진 모든 것들은 오직 청량한 것만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것도 지금 본인이 느끼는 열반을 얘기한 거고 지금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요. 체험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온의 그런 쾌, 불쾌만 다 빼버리고 남는 그게 남음이 없는 열반이다라고 하시는 거지. 그게 자명한 얘기죠. 아직 온이 다 사라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석가모니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이 남음이 있는 열반은 현세의 전제의 통로가 부서진 것이요. 즉 열반에 안주해버렸으면 석가모니 계산에는요. 열반에 안주해버렸으면 오온이 지금 있더라도 이 오온은 마지막 오온이 돼서 결국은 죽을 때 열반에 안주하기 때문에 다시 안 태어나죠. 그러니까 다시 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업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아라한인 거고 남음이 없는 열반을 얻은 아라한은 일체의 존재들이 모두 소멸돼버린 세계에 사는 그런 아라한이다. 그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체의 존재가 다 소멸돼버리고 열반만 홀로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힌두교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트만을 열반으로만 바꿔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좀 느낌 오세요? 뭔지 알고 열반을 추구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아라한을 추구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라한 되시려면 벌써 이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고 계시면서 계속 나는 무상고 무한주 알아. 그거는요. 그 다 알아요. 그 우리 준우도 알아요. 지금 날마다 아빠한테 혼나죠. 무상고 무하죠. 밥 먹어서는 또 먹어야 되고 먹고 싸고 계속 하고 있는데 무상하죠. 내 거랄 게 없죠. 다 지가 돈 주고 산 것도 없죠. 실제로 다 내 거랄 게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무상고 무아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자명하다고 하는 건 자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명함으로 무장해버려야 아라한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 자기가 선택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삶의 모든 문제를 그걸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아라한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살아서 이미 열반을 얻은 사람이 돼요. 그거는 석가모니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라한만 돼도요. 이게 보태승보살에서는 일주보살 경지로 봅니다만 근데 제대로 일주는 아닌 게 아공, 법공을 알아야 일주인데 법공은 몰라요. 아공만 알아요. 그래서 아공만 한 일주보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석가모니 같은 부처님 희망의 소식도 있습니다. 보세요. 아라한이건 부처님이건 석가모니 교단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동급이에요. 어떤 부분이요? 열반에 안주했다는 점에서는 동급. 공덕은 너무 딸려요. 공덕도 딸리고 영성의 역량도 딸려요. 하지만 열반에 들어앉아 앉아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면서 늘 열반에 안주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할 게 뭐냐면 왜 이런 소리가 가능한가? 즉 열반은 태어나지도 소멸하지도 더럽혀지지도 더 깨끗해지지도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열반은 다 똑같은 열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처음 해가지고 선정에 들다가 열반을 체험하시나 그 열반이나 석가모니가 지금 늘 체험하시는 열반이나 열반은 그 열반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해볼까요? 참나는 그 참나예요. 오늘 학당 뭐 그냥 친구 따라왔다가 몰라 하다가 헉 뭐야 이거 이건가? 그게 십지보살이 만나는 참나나 그렇게 그냥 우연히 만난 참나나 참나는 그 참나예요. 희망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제가 화엄경 딱 책 사보시고 십지 언제 가나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십지가 만나는 참나를 난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몰라. 물론 공덕도 딸리고 육바라밀 공덕도 딸리고 역량도 딸려요. 하지만 참나는 그 참나.
뭐가 좀 희망이 안 생기세요? 저만 막 벅차오릅니까? 그 지금 몰라 하시면 그참나라니까 십지보살을 미리 맛보실 수 있다니까요. 십지보살도 이 참나예요. 다른 참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거기는 생겨나지도 소멸하지도 더 이쁘게 할 수도 없는 자리예요. 어떤 변화도 불가능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지금 만나신 그 참나가 영원히 그 참나예요. 아이고 어제 만나고 오늘 못 만났는데 오늘 만나면 또 혹시나 뭐 참나가 더 나아져 있을까 해서 만나보면 또 그 참나. 순수 현존 상태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 진보라는 거 퇴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 만나면 그 자리예요. 이거를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선불교예요. 선불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게 초기 불교의 도였다면 아라한과 열반은 레벨이 다르다. 그래서 아라한은 절대로 부처가 되기를 꿈꾸지 말라. 왜? 그러려면 네가 삼아승기겁은 다시 태어나서 공덕을 쌓아야 한다. 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아라한은 이미 열반에 안주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보장하는 뭐죠? 윤회가 이제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닦을 수도 없어요. 닦을 수 없어요. 이제 졸업이에요. 아라한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그럼 석가모니는 얼마나 역량이 딸렸길래 삼아승기복을 돌면서 아라한도 못 되셨을까요? 아라한 되면 자동으로 탈락이에요. 윤회에서 열반에 들어버렸으니까. 최대한 석가모니는 아라한이 안 되면서 열반 근처에 가면 도망가면서 삼아승기급을 수행했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애초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반 안주가 돼도 사실은 윤회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걸 입증한 게 석가모니예요. 본인의 삶으로 사실은. 그런데 이건 이제 제 얘기고 제 뇌피셜로 치시고 일단 경전을 따라가 볼게요. 아라한과 석가모니는 역량 차이가 엄청나다. 하지만 아라한도 윤회가 끝났다는 점에서 열반에 안주했다는 점에서 석가모니랑 동급이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나와서 석가모니가 삼아승기불 닦았다면 아까 저의 뇌피셜을 대승불교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열반 안주해도 계속 윤회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거면 아라한에서 만족하지 말고 아라한들이여 열반 안주를 한 다음에 열심히 보살들에서 부처까지 계속 갈 때까지 삼아승기급을 앞으로 윤회해 갑시다 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선불교가 대승 중에서 또 선불교가 나와서 뭐라고 기본 이론은 대승에서 받아들이되 또 대승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아라한 불교에 가까워요. 선불교는.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여기 이 논리에서. 아라한이 아라한에 안주하고 되게 편해했잖아요. 우리도 석가모니랑 어느 한 부분은 똑같아. 자, 대승이 또 아라한들한테 석가모니까지 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불교가 나와서 다시 뭐라고 했어요? 견성만 하면 부처랑 똑같아. 그불성이 그불성이야. 불성에다가 불성에 가보면 그 불성에 일지불성, 이지불성 따로 있을 것 같아? 그불성이 그불성이야. 그래서 이거는 일초지기 열애지. 일초에 한 방에 열애로 바로 가는 공부다 선불교가 하고 호언장담을 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라한불교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대승이 대승을 못 감당하고 삼아승기급 윤회하면서 닦을 생각하니까 아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이 참나가 십지부처의 그 참나랑 동일하다. 참나에는 일지 십지가 없다. 일체를 초월한다. 이 주장이 선불교의 어록마다 등장합니다. 화두만 깨치면 바로 십지를 초월한다. 이런 소리들이 이거를 또 고지고대로 들으신 분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래? 그러면 화두에서 견성하면 내가 십이지라고? 아니요. 십이지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십지고 나발이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견성만 하면 일지고 이지고 십지고 아무것도 없다. 거기는. 부처랑 똑같다. 그게 그 말이잖아. 성철 스님 계속 오해하세요. 그러니까 십이지라는 거잖아. 욕심이 되게 십이지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십이지가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초기 불교 얘기하다가 제가 선불교까지 함께 디스했습니다만 이런 간단한 얘기가 이렇게 제발 좀 전해져서 좀 일단 아라한이라도 돼. 원하시는 거 뭐든지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아라한이라도 한번 우글거리는 거 한번 보게요. 그럼 또 보살로 전향하자고 하겠지만 일단 뭐라도 좀 체득을 하시지 않으면 인생사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글로만 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풀려요. 견성을 하시든지 아라한이 되시든지 일단 하세요.
그리고 제 얘기 또 강의 듣다 보면 결국 부처님의 경지까지 진정한 보살의 경지로 또 나아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근데 이미 참나를 만났고 열반을 만났으니까 문제가 점점 이제 풀릴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 부처와 동일한 열반, 부처와 동일한 참나를 얻으신 분들은 이미 한 소식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이 보살도 닿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결국 저는 보살로 꼬실 겁니다만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 이유가 아라한이나 견성이라도 하세요. 요 얘기로 끝낼게요. 아공의 법칙, 저는 그래서 홍의각당에서는 아공의 법칙도 가르쳐 드립니다. 아라한 되는 비결, 아공의 법칙. 이것만 깨닫고 실천하시면 아라한입니다. 법공의 진리도 가르쳐 드립니다. 법공의 진리만 깨닫고 실천하시면 확철되어 견성자입니다. 육바라밀의, 육바라밀의 공식도 말씀드립니다. 육바라밀의 진리만 깨닫고 생명줄로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보살입니다. 저희 학당에서는 다 가르쳐 드려요. 마음에 드시는 것만 하셔도 돼요. 일단 이게 자기가 땡긴 거라야 하지 억지로는 못 해요. 이번 생에 아라한 되고 싶어 죽겠는 사람한테 보살 되라고 못 해요. 해봤자 결국 아라한 되고 싶어요. 그 물건 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딱 그 물건 봤는데 아무리 뭐 좋다고 다른 물건 권해도 그거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거 일단 얻고 얘기합시다. 그 물건 쥐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아라한 먼저 빨리 되시려. 그 다음 보살도 얘기 다시 하자는 거. 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공의 진리를요, 생명줄로 알고 딱 붙잡고 모든 삶의 경계를 아공의 진리로 풀어가실 수 있다면 그분은 아라한입니다. 법공의 진리를 자신의 생명줄로 알고 어떤 경계가 부딪히든지 보세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속에 휩싸이는 자신을 발견할 때 아공의 진리로 무장한 사람은 그 일체가 무상고 무활한 걸 꿰뚫어보고 오온을 떠나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법공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달라요. 법공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오온이 일으키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봐버려요. 그래서 탐진치를 돌려버립니다. 탐진치랑 싸우는 게 아니라 탐욕이 일어나서 타오를 때 너 또한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참나의 눈으로 봐줌으로써 이 타오르는 탐욕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법공의 진리 하나 붙잡고 나가면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만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분이 확철대오자예요. 견성자예요. 그런데 보살은 또 달라요. 구공의 진리, 즉 육바라밀의 진리를 가지고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닥치건 육바라밀로 다 풀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당은 요 세 과정을, 세 단계를 다 맛보실 수 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학당 광고로 끝내죠. 학당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딱 얘기하세요. 저는 아라한만 할게요. 그러면 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라한이라도. 아라한만 한. 나 확철대오까지 갈래요. 근데 나중에 한번 또 상담하자고요. 언젠간 보살로 갈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